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톡 최은숙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한데 웬 짜증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홍수, 산불, 가뭄에 난리가 났는데요. 조지아는 매우 살기 좋은 곳입니다. 더위 따위야 아무것도 아닌 시절을 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선우엔 선우보험의 선우미숙 대표님 모시고 8월 15일에 끝나는 우리 오바마 케어 등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덥다 덥다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이게 뭐가 더워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좀 저희가 많이 이렇게 스포일된 거 스포일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지금 조지아에 거의 뭐 몇 년 살았나? 30년? 40년? 가까이. 한 36년 산 것 같아요. 37년 산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잠깐 아침도 더운 때가 항상 매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한 일주? 뭐 일주도 네. 안 되게 이렇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굉장히 신기한 게 막 그 낮에는 막 90도 넘게 이렇게 네네. 가잖아요. 근데도 골프 치시는 시니어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건강하면 저렇게 되나 제가 아주 챌린지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골프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이제 모 탤런트가 TV 이런 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에 일본에 가서 골프를 쳤대요. 근데 거기가 습도가 지금 올림픽 하는데 그렇죠. 보면 습도가 거의 70% 가까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간 가족들이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런데 이분이 이랬대요. 야, 사우나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일석이조야. 그랬대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골프를 치는데 아침 뭐 새벽에 7시, 저한테 새벽. 네, 새벽에 7시에 나가서 치면 아무지도 않고 뭐 또 골프장에 나가면 바람이 살살 불어서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네, 네,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하는 동안 행복하니까 그렇죠. 못 네,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더위에 좀 지쳐 계신데요. 그런데 또 좋은 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매우 따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얘기도 접어두고 오늘은 오바마 케어가 네.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말도 안 되게 8월 15일까지 등록을 연장한다. 네. 그래갖고 1년 내내 바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보통은 네. 그 전에 끝나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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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지만 도대체 그때 얘기하실 때 여름이 되면 뭔가 윤곽이 보일 거예요 했던 그렇죠. 것들. 네. 네. 그게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얘기한 게 그 미국 구제 법안에 의해서 네. 이게 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실직을 했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보험이 없어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팬데믹이 나서 아플 수 있는 찬스가 더 큰데도 거기에다가 보험까지 없어지면 이거는 이제 더 큰 그렇죠. 엎친 게 더 낭패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발표한 게 3월 15일부터 우리가 가입이 가능했잖아요. 네. 8월 15일까지 그 연중 기간을 그냥 스페셜 유노먼트를 해가지고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보험료도 파격적으로 낮춰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뭐 다시 그거를 그 우리가 정정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하면서 정말 많이 세이브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에서도 이제 수정하면은 좀 네. 세이브가 된다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속으로 일은 벌어졌네 그랬어요. 네. 얼마나 많이 전화하시겠어? 그랬는데 그때 발표는 됐지만 확실히 7월이 되기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는 네.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언임플로이먼 체크를 받으시는 분에 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방 최저 생계선이 네. 안 되게, 뭐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수입이 있지만 뭐 2-3천불 밖에 번 게 없어요. 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극빈곤층이라고 그렇죠. 네. 말할 수 예. 있는. 예. 퍼버티 레벨 미치니까. 네. 네. 그분들이 다 가입하실 수 있도록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8월 15일까지 뿐이에요. 그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빨리라도 가입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 네.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조건이 언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네. 한 주라도 받으셨으면 1년 내내? 그러니까 1월 1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갖고 네. 한 번이라도 받으신 적이 있으면 네. 수입액 고하에 관계없이 네. 보험료가 거의 제로예요. 작년 거 아니고 올해 거로? 올해 거.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난감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65살이 넘어서 메디케어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수입이 없다, 재산이 없다 그러면 메디케이드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쉽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그게 퀄리파이어 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의외로. 수입이 없지만 네. 뭐 집도 있고 그동안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없다고 그래서 그냥 오로메리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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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무슨 디세이블 됐다든지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아니면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엄마라든지 그러니까 위민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캐리고리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분명히 수입이 없고 조금 아프고 그런데도 퀄리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무보험으로 지내면서 정말 그 메디컬 케어가 필요하시면은 그냥 그 그넥 카운티 같은데 뭐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올해 말까지는 그분들도 다 정식으로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실 수 있어서 예, 제대로 된 메디컬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희소식이죠. 그럼 네.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거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죠. 일단 네, 올해 네. 말까지는 이런 네. 혜택이 있다. 네. 올해 말까지. 네. 네. 저희도 이제 새로운 지침이 나와야지 뭐 이것이 1년 더 연장됐네든지 네,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델타 변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으니까 어쩌면 연장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쉽게 그렇게 말씀을 단언을 못 드리죠. 근데 대표님 제가 그 일생의 원칙이 있어요. 네. 준 건 못 뺏는다. 제일 어렵다. 준 거 뺏지는 않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정부가 네. 만약에 네. 한국에 지금 왜 그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통비를 안 내시잖아요. 전철비를 안 내시잖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65세가 노인이셨지만 지금은 청년이라고 유엔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나니까 모두 네, 못 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네, 그러니까 네. 준 건 못 뺏어요, 여러분. 미국은 네. 모르겠어. 미국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8.5%가 굉장한 메리트다. 네. 그때 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직도 유효하죠. 오. 그래서 정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면 네. 그게 400%가 얼마냐면요. 거의 한 7만 불 정도 돼요. 6만 9천 뭐 정도 가지고 네. 하니까 거의 7만 불 됐는데 그거 살짝 넘어서 한 7만 5천, 7만 2천 이런 분들은요. 네. 엄청나게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상관이 없이 네, 네. 그러니까 50이 넘고 거의 60이 다 되시는 분들은 그 400%를 넘기면 무조건 인슈런스 프리미엄에 나오는 100%를 다 내셔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뭐 실버 플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1300불, 1500불은 금방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 방법대로 8.5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월 493불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10만 불이다. 네, 10만 불이면 거기에 8.5%면 8,500불이니까 나누기 12 예, 하면 뭐 한 700불 정도. 네, 네, 네. 그러면 700불은 1,500불보다 훨씬 나은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때 실버 플랜이 굉장히 네. 좋은 플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에 사실 그 저희 손님 중에서도 그동안에 보험료가 그 1,000불은 좀 1,000불이 넘은 거는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 드시다가 올해에 이제 이거 나오고 또 인컴도 조금 조정되고 이래가지고 들으셨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뭐 내일 일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팬데믹이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 같은 증세를 많이 보이신대요.
외출도 잘 못하고. 네, 외출도 잘 못하고, 사람도 예전처럼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울할 요소가 참 많잖아요. 뭐, 그 중에서도 또 기쁜 일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이제 어떤 그. 병원을 꼭 네, 가셔야 되는 다른 병도 야기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8.5%로 묶여 있는 네. 이 상황에서 이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팬데믹이 끝나면 또 바뀔까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빨리빨리 나이가 드셔서 메디케어로 가시는 길을 바라시는 네,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마도 지금 모두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베네핏들은 올해 말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의 플랜을 다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예요. 맞아. 그죠? 네. 그때 엄청나게 네, 진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그때 반드시 본인의 플랜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네,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700불 내서 그냥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두니까 내년에는 막 1500불로 갈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갱신이 돼요. 자동갱신은 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가입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예, 그런 전제하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동인출로 셋업을 해놓으신 분들은요. 셋업을 해놓으신 분들은 갑자기 1월 2일 날 1월 달, 2월 달 뭐 나는 분명히 뭐 300 얼마씩 냈는데 뭐 1200불씩 나갔는데 두 달 동안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1월 1일이 된 후에 내가 나 몰랐으니까 바꿀래. 이게 가능한가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지는 않아요. 결국 선우민숙 대표님을 괴롭히는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 바꿔도 2월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2월부터가 그렇죠.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한 달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일명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라는 일명 오바마 케어가 사실은 굉장한 혜택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선우앤 선우보험의 선우미숙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우미숙 대표님이 나오신 모아모아톡 부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이제 KTN 아틀란타 유튜브에 올라가면은요. 거기 질문이 왕창 달리는데 캘리포니아 막 이런 데서 질문이 달리는 거예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보니까 하나가 기억나는 게 우리 동네엔 왜 이런 분이 없냐. 그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죠. 네. 지금도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질문 아직도 거기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캘리포니아가 한국분이 더 많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대단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까불고 있구나. 찬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전반부 끝나기 직전에 오바마 케어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 했어요. 혜택이라 그러면 일단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바마 케어 딱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오바마 케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다라고 설명할 때는 참 많이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10가지 필수 혜택이 꼭 들어 있어야지 오바마 케어 안에 들어 있는 인슈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포더블 케어 액트 안에 들어 있는 인슈런스. 거기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 예. 그리고 왜 한참 벌금도 내고 막 이랬잖아요. 네. 벌금의 면제를 받으려 그러면 꼭 이런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10가지 필수 혜택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 아는 것들인데도 드시고 나면 이런 건 커버가 되나요? 이런 다시 전해달라. 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아웃페이션트로 가가지고 뭐 간단한 수술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들어있고 아침에 그래서. 갔다가 점심 지나면 그렇죠. 나오는 거. 그게 꼭 들어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hospitalization 입원하는 건 반드시 돼야 되고. 네, 그건 당연하죠. 그다음에 임신 pregnancy가 반드시 커버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정신과, 멘탈, 예. 이게 또 빠져 있는 데가 가끔 있었어요. 그전에는. 진짜요? 그럼요. 멘탈 커버리지 없음. 예, 지금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드러그 에딕션 같은 것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게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프리스크립션 드러그, 처방약 네.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활. 아, 재활이 들어가는 네. 건 굉장한 거다. 네, 재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 몇 가지 뭐 멘탈 커버리지든지 재활이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닥터를 몇 번 비짓할 수 있다. 뭐 금액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좌우간 커버는 돼야지만 이렇게 여기 ACA 커버리지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랩 서비스 뭐 피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방 그러니까 프리벤테이션 할 수 있는 지금 뭐, 백신 같은 거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백신 같은 거 네. 또는 그 검사 네. 연중 애뉴얼 체크업 같은 네, 거 또 뭐 네, 네. 당 체크업, 고혈압 체크업 이런 모든 체크업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속하는 것은 다 프리예요. 오, 내가 내는 돈이 없는 없어요. 거죠? 없어요. 예. 뭐 코페이도 안 내고 그리고 디덕터블 같은 것도 적용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찾아보시려 그러면은 그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www.healthcare.gov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쫙 리스트가 나와요. 영어로. 그러니까 선우 선생님한테 전화해. 네. 쫙 나오니까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or 네.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거기 들어가셔서 도대체 뭐가 커버가 되는지 저는 이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닥터한테 가셔서 검사 받기 전에 그런 걸 한번 확인해보고 가셔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닥터 오피스에서 잘 해주시기는 하는데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뭐 웹사이트 보니까 있던데요 라고 말씀해 보실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아에 대한 아이들 차일드 케어가 반드시 돼야 돼요. 차일드 케어가 아니라 소아에 대한 질병 예. 그게 돼야 되고 그리고 소아 치과 어른은 예. 안 되고 어른은 안 되고요. 그리고 소아의 이 비전 어른은 그것도 안 되고요? 어른은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것이 다 들어있어야지 이게 essential coverage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 이제 의료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아니 그걸 커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보험이야? 이럴 네. 텐데 미국 시스템은 달라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케어를 오바마 케어가 생기기 전부터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조금 더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험료가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너무 비싸지니까 나는 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임신보험은 필요 없어요. 이건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없는 거 해주세요. 이제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빈 공간이 있는 보험들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돈 조금 내려고 좀 절약하시려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다 포함이 돼야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pre-existing condition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 그런 그러니까 게 있으면 보험을 갖기 전에부터 나는 네, 아팠어. 예. 그런 게 있으면은 오바마 케어 이전에는 보험을 못 들었잖아요. 아예 못 들었죠. 네, 네. 예. 거의 예. 뭐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올릴 수도 있다는데 올리는 경우는 거의 못 받고요. 아예 그냥 reject 예. 안 들어줬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하나가 뭐였냐면 임신이었어요. 임신이 된 상태로는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보험을 드는 이유가 이게 임신을 해서 필요해서잖아요.
진짜 보험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보험의 101으로 돌아갈게요. 네. 뭐냐면은 보험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큰 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치 거기다 돈을 다 누군가 넣는 거지. 네, 큰 풀. 에브리바디가 다 넣어서 네. 누군가 툭 터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탁. 맞아. 네, 물어주고 하는데. 네. 근데 반은 인슈런스 회사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반만 갖고 우리가 쓰는 거야. 오, 정말. 그런데 이 띄워줄 부분이 이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띄워줄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진 온 사람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이 개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아, 진짜. 그죠? 살벌합니다. 네, 살벌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못 들어드립니다. 이렇게 되고 그때는 회사에 들어가셔서 그룹 인슈런스에 들어가시든지 맞아. 아니면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소셜 인슈런스를 사용하시는 것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그냥 돈을 내든지 그게 제일 그래. 베스트라고 그래. 근데 이제 오바마 케어가 생기면서는 프리익지스팅 컨디션을 제한을 안 뒀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받아들였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프레그넌시에 대해서 커버를 받는 그 순간 임신과 출산까지 네. 그리고 출산을 하면서 신생아에 대한 커버리지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100%? 거. 네. 아, 100% 아니 그럼 이제 보험에 종류에 따라서 뭐 디덕터블한 마련이 들어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거를 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내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신생아에 대한 보험을 지금 또 금방 들어야 되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따로는 들어야 되긴 하지만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임신 도중에 뭐 유산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되고 뭔가 그런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 봐서는 어떤 큰 릴리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제가 왜냐하면 이제 ACA 그러니까는 이 오바마케어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구만 하는데 정말 다 좋기만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 봐야 될 게 있는 건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분명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제가 메디케어 시즌 때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혜택이라고 주어진 거는 다 받아 쓰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혜택이 있는데도 내가 몰라서 못 쓰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나란 말이 꼭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뭔가 베네핏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이러면 참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죠. 네. 그래서 ACA를 얘기할 때는 오바마케어 그쪽을 얘기할 때는 특히 엠베러를 지금 많이 들고 계시는데요. 네, 네. 특히 엠베러가 모든 컴퍼니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메디컬 로스 레이시오라 그래가지고 보험료로 그 프리미엄으로 멤버들이 다 낸 것에 80%를 보험회사는 그거를 다 멤버들의 클레임이나 베네핏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80%를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리베이시라든지 아니면 OTC라든지 멤버들의 베네핏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TC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리베이트는 돈을 주는 거고 이제 메디케어에서 OTC는 네네. 이제 물건으로 사라고 주는 거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엠베러에서 체크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게 리베이트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작게 쪽에서 보면은 내가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내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험을 너무 많이 쓰고 안 쓰고에 상관없이 전체를 따져볼 때 네, 보험회사에서 보면 다 멤버들이 낸 것에 80%를 클레임으로 다 안 썼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클레임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메디컬 로스 레이셔가 처음 오바마 케어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높았어요. 갑자기 병원을 많이 갔죠. 네. 두째 해에 굉장히 높다가 점점 내려가 왔어요. 그러면 리베이트
더 많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보험료가 좀 낮춰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리베이스는 이제 그런 거고, 더구나 또 엠베러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사이트에, 개인 멤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이렇게 뭐 비디오 테이프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리워드를 줘요. 포인트를. 아, 그런 거 좋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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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500불까지도 쓰실 수가 있어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의약품이나 뭐 이런저런 걸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수가 있고 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으신 분들은 why not? 네. 이야. 요, 깜짝 놀랐는데요. 500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비디오 보는 게 사실은 교육 뭐 트레이닝이다 아니면 너가 좀 이거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네가 돈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뭐 그치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틀어놓고 그냥 있어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틀어놓고 어디 갔다. 하여튼 틀어만 놓으면 네. 500불까지 준다고 합니다. 아, 자 이제 원래는 오늘 메디케어 얘기도 좀 할까 했었는데 메디케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오바마 케어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또 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해마다 정리를 해도 해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한번 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아모아토 오늘은 선우앤 선우보험의 선우미숙 대표님을 모시고 8월 15일까지 등록이 연장된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선우미숙 씨한테 전화하셔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정부에서 주는 혜택 하나도 놓치지 말길 바라면서 오늘 최은숙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